시작하겠습니다. Please a dancer. Please a dancer. 다음. He dance well. Okay. 어디 한 군데 일단 틀렸는데요? 일단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밑줄 칠 밑줄은 어디다 밑줄 칠 것 같아요? 여기다 밑줄 치겠죠? 댄스의 뜻이 뭐예요? 춤이란 뜻도 있고 지금은 he dance well에서는 춤 그는 춤입니까? 댄스의 뜻이 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춤추다란 뜻입니다. 춤추다 다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어디가 틀렸나요? 댄스.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 댄스. 왜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 he dances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 뜻은? 그는 춤을 춥니다. 오케이. 그러면 누가 다 맞나요? 주어 동사 맞나요? 아닌가요? 그가 춤춘다 라는 뜻이야. He dances가 주어 동사야. 그동안 누가다라고 했던 거예요. 누가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댄스의 뜻이 춤추다고 He dances가 그는 춤을 춥니다. Well의 뜻은 뭐예요? 잘이죠. 어찌 잘 춘대 잘 어찌 춘다고 잘 춘다고. 배준호 여기서 어디 갔어? 그러니까 누가 다 주어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춤추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사용됐으니까 당연히 하다시고 내가 춤 잘 춘다라는 표현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춤 잘 춘다 하고 싶으면 아 이렇게? 난 춤 잘 춘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맞아요? I dance is well 하면 됩니까? 그쵸? 누가 내가 뭐한다? 춤춘다. 그쵸? 누가 다 만든 주어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그 중에서? 도전 아니에요 이거? 분명히 춤추다 라는 뜻의 단어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런 걸 붙였다는 얘기는 이게 춤추다인데 이렇게 변했어. 그럼 이거 하다시 도수잖아. 응? 응? 그러면 I dance is well 이게 맞아요? 응?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그는 춤 잘 춘다는 he dances well인데 왜 난 춤 잘 춘다는 I dance well입니까? 응? 얘는 왜 이렇게 해야 되고 얘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가 그동안 계속 설명했으니까 이제 내가 서히 설명 좀 들어보자. 응?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비동사, 하다시, 양념시 중에서 뭐예요 지금 이 표현은? 댄스의 뜻이 뭐죠?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댄스가 춤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뜻도 있고? 그럼 여기서는 지금 춤이란 뜻으로 쓰였겠어? 춤춘다란 뜻으로 쓰였겠어? 춤춘다. 그러면 얘가 댄스가 춤춘다란 뜻을 갖고 있으면 무슨 시야? 하다시. 어? 그러면 누가 다 주어 동사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비동사야, 하다시야, 양념시야? 하다시. 그럼 그 중에서 뭔데? 더즈. 그럼 왜 더즈냐고?
얘가 3인칭 단수란 말 할게. 그래, 이제 중학생이니까 3인칭 단수니까 he, she, it이 댄스를 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어? 근데 이렇게 났는데 이게 맞다고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틀렸어요 선생님. 이거는 하다시 둔데요. 이렇게 해야죠. 처음 들어요 이 설명?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얘기 좀 해주세요.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대요? 누가 다 주어 동사를 만드는데 주어 자리에 있으면 주격을 써야 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언제 끝나요? 다음 표현. Pin is an artist. He's painting are wonderful. 그래서 여기에 뭐가 틀렸는데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페인팅이 틀렸어? 그럼 어떻게 고쳐줄까요? 페인팅을. 어? 페인팅이지.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어디다가 밑줄 치겠어요? 오케이. 얘를 보고 뭐래요? 얘가 뭐였으니까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한대요? 얘는 뭐였어? 무슨 격이라고 선생님이 막 설명하죠. 무슨 격이래요 얘는? 주격. 뭐라고? 주격. 주격. 얘는 무슨 격이래요? 격이래요. 소유격 대명사입니까? 이게? 키스의 뜻이 이거 아니에요? 이걸 1번이라 치고 이걸 2번이라 치잖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자, 그럼 이건 뭐 대신 만나? he 대신에 뭘 쓸 수 있나요? 빌리. 빌리를 안만기로봤자 한 거죠? 그쵸? 그러면 얘는 안만기로봤자 뭐를 안만기로봤자 his로 한 건가요? 이건가요? 맞아요? 이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have a pet bird. I love it. 오케이, 여기서는 어디다 밑줄 끌 거예요? 그렇죠. 뭐야? 오케이, 얘는 안만 길어봤자 히고 무슨 격이라 했더라? 주격. 얘는 안만 길어봤자 히즈. 히즈고 무슨 격이라 했더라? 소유.
얘는 그것을이라고 해석하네. 그럼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하게요? 주격은 또 설명하는데, 주격은 누가 다 하다시 앞에 오는 게 주어라니까요. 하다시 여기 있고요. 이시 러브 앞에 있나요? 그것이 사랑한다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날 사랑한다 얘기합니까? 이건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건가요? 몇 마리예요? 그 애완용새. 이거 아니잖아. 이거잖아.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뭐 한 거예요, 얘를? 그다음 계속해서. My computer is old. Heart is new.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어디다가 밑줄 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랬고, 주격. 얘는 소유격. 왜 소유격이라고 합니까? 이 그림이 누구 소유의 그림인지를 밝혀주는 형태니까. 얘를 보고는, 얘를 보고는 무슨 격? 왜 목적격이라고 합니까? 사랑을 받는 대상이니까. 사랑을 하는 주체가 아니고. 얘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소유격. 뭐라고 한다고요? 소유격. 뭐라고 한다고요? 소유격입니까? 소유격입니까? 응? 표 볼 줄 몰라요. 응. 그래서 허리즈가 뭐라고요? 소유격 대명사. 소유격 대명사라는 게 무슨 의미인데? 이게 허리즈가 뭐 대신 왔단 말이야? 얘 대신에 뭘 써도 돼요? 우리말로 먼저 접근해보죠. 나의 컴퓨터는 낡았어. 그녀의 것은 새고야. 그래서 그녀의 것에서 것 대신에 뭘 써도 될까요? 그러면 홀즈를 영어로 뭐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지금? 얘는 필요 없어? 어? 그럼 홀즈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응? 맞아요? 맞을 리가 없죠. 홀즈는 방금 봤는데 무슨 뜻이래? 홀즈 컴퓨터의 뜻을 내가 한글로 써볼게. 홀즈의 뜻이 그거니까. 홀즈 컴퓨터는 이런 뜻이네. 그녀의 것 컴퓨터. 그녀의 것 컴퓨터입니까? 그녀의 컴퓨터입니까? 그럼 홀즈 컴퓨터가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필요한 건 이건데 이걸 써놓으면 어떡해? 이게 뭔데 이거? 나의가 뭐예요? 응? 그럼 나의 것은? 나의. 그녀의는 뭐였고요?
그녀 아니 그녀의 것은 홀즈네. 그럼 그녀의가 뭔지? 어? 그래서 홀즈 컴퓨터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지금 뭘 지금 내가 너한테 알려주고 있고 뭘 설명했었냐면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격 뒤에 명사를 붙인 형태로 다시 바꿨을 수 있다. 자, 소위 지금 너 영사 다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거 지금 다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어서 계속 할 거야. 카톡에 할 거 보내놨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것들 설명해 있는 것들 네가 뭐 저희가 필기는 엄청 열심히 했던데 물어보니까 그게 그냥 뭐 뺏겨 쓴 거 같이 그렇고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한 거 같아 내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다시 한 번 더 오늘 선생님이 수업하면서 뭘 물어보는지 봤으니까 한번 다시 잘 좀 학습해 주세요. 수고했습니다.